성공한 사람들은 많으나 성공하였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존경받는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철학과 마음 자세가 일반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 삶에 반드시 철학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마흔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60이 되는 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쌍둥이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아멘.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4천년 전의 농경사회 가운데서는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사냥꾼이다. 그래서 늘 들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성공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보고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 오늘 이삭은 고기를 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잘 갖다 주는 아들 에서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냥꾼이 되었으니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이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한 그 성공에 취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반대로 야곱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한다 그랬거든요. 순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집안일을 도우는 아주 아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 아들 야곱은 별로 중요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가사일을 잘 도와주니까. 매일 나다니면서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는 아들보다는 오늘 어머니 리브가는 가사일을 잘 도와주는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형 에서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하나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고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이 사실이 야곱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에서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역량과 능력과 재능을 우리들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볼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돌아보면서 저 아들은 저렇게 뛰어난데 이 아들은 왜 이렇게 못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하여 겨우 쌍둥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을 잘하는 첫째 아들에게 매달려서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잘 도와주는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편의대로 편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녀를 좋아하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주시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될 수가 없고 야곱이 에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형이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팥죽을 보고 형이 내게 팥죽 한 그릇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붉은 것 하나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에 형 에서가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되는 재산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이 계승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내가 얻어야 한다라는 열심과 그런 일에 적극적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아멘.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을 때 장자의 명분과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야곱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야곱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야곱이 알았다, 이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에서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면서 쉽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놓고 에서는 생각하기를 팥죽 한 그릇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 생각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능력을 얻고 세상에 많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의 축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에 육신적으로 고갈되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거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 육신적으로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허기진 이거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내어놓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 때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셔야지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는가? 다시 신앙생활이 활발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회복한 후에 그때 옳은 결정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에서라 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신앙의 감격을 찾았을 때 내 육신의 힘을 새롭게 공급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한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한순간의 내 마음의 좌절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에서는 한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장자의 놀라운 축복과 명분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을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한순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이익과 물질과 사람의 인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분을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내 눈앞에 놓여지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결정 맞는가? 이런 진리에 대한 명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믿음의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귀중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영적인 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성공을 따르다가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한순간의 선택과 이익 때문에, 한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배고픔은 잠시 주어지는 배고픔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어떤 배고픔과 이익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는 힘을 다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이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좋은 기름은 물질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세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오늘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질 부유함 권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에 서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명예와 인격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존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존귀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귀한 일 했다, 정말 대단한 일 했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자꾸 옆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옆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렇게 나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요 특별한 존재로 구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하니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정말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존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또한 영적인 일에는 진취적인 성격과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는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뭐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대부분 아이들이 뭐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옵니다. 쌍둥이는 하나가 나면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쌍둥이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급하고 적극적이든지 형 발꿈치를 잡고 손부터 먼저 나오고 손부터.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적극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적극적인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내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영적 갈급함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적극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어떤 신리보다 진리의 명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자랑과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들은 나의 자랑이다.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자랑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고 존귀함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이것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구별된 것을 내 삶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의 명분을 따라 가장 좋은 이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섰을 때 저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셨다, 저분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다 라는 명분, 그 명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질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교회 모든 성도는 나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